부드럽다. 수제찜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수제찜이에요? 아이웨딩TV 홍피디입니다. 제가 이 말에 약간 고급짐이 묻어나고 있는데요. 마치 베르사유 궁전의 만찬 장소에 초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강남구 빌라드진 수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드진 수서점 같은 경우는요, 2019년 9월에 오픈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웨딩홀이라는 식사 메뉴가 뷔페 메뉴입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한 70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는 이 10가지 대표 메뉴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대신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로 이 연어마리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한입 크기로 놓여져 있죠. 위에 케이퍼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아주 양파가 예쁘게 이렇게 채썰어져 있습니다. 연어마리가 있고 홀스레디시 소스까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통으로 해서 입안에 정말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룰렛이 돌아가듯이 그 중에 제가 하나 던졌는데 연어가 꽂힐 정도로 맛이 너무 좋습니다. 와, 이 비주얼에서 벌써 화려합니다. 블랙 타이거 갈릭 버터구이입니다. 근데 타이거는 어디 있죠? 와, 정말 새우가 큽니다. 비주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소스가 뿌려져 있고 그리고 너무 새우가 커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드리도록 할게요. 딱 입에 넣자마자 먼저 문을 열고 저한테 인사한 친구가 바로 버터예요. 고소한 맛이 먼저 올라오면서 이 탱글탱글한 새우 살이 너무 탱글탱글합니다. 버터와 새우 살이 너무 오묘한 조화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위에 보시면 새우, 땅콩도 이렇게 가루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당연히 파인애플 볶음밥이기 때문에 파인애플이 이렇게 있고요, 이 파인애플 떠서 안에다 밥을 넣어놓으니까 이 되게 일단 눈으로부터 벌써 이렇게 맛있음이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비주얼이 훌륭하죠? 파인애플하고 카레 향도 약간 나면서 파인애플의 단맛을 위에 땅콩이 살짝 지그시 비해서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달기만 했었을 수도 있는데 땅콩이 들어감으로 해서 고소한 맛과 달달한 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먹을게요. 현재 먹으면 카레 맛이 확 살아나네요. 목살 스테이크입니다. 그릴에 구워서 그런지 그릴 색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죠. 아주 바삭하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큼직한 이런 목살 스테이크예요. 맛이 아주 궁금합니다. 와, 불향이 와, 진짜 잘 구웠다. 질기지 않고요. 와, 이게 약간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먹는 목살. 육즙이 아주 살짝 빌어나고요, 육질이 아주 연합니다. 이 숙성을 잘 시켜놓아서 구운 것 같은데요. 와, 저 이런 비주얼은 제 TV에서나 봤는데, 이 밑에 맥주로 해서 오븐에 쪄냈다고 하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러울 것 같은데 갖가지 이 채소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고요. 와, 당장이라도 그냥 바로 이렇게 찢어서 먹고 싶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제가 일회용 비닐 장갑을 꼈습니다. 벗길게요. 비어치킨을 찍어먹겠습니다. 이제 하객분들에게는 앞에 셰프님이 한결 한결 찢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마리 통으로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우와, 이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우와, 뜯자마자 아주 그냥, 진짜 커피 좋아하는데 껍질하고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부드럽습니다. 아, 껍질이 너무 맛있어요 또. 우와, 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 꼭 드세요. 꼭. 도가니탕입니다, 여러분. 와, 보통 갈비탕 이렇게 있는데 도가니탕이 몸에 더 좋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주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게 이렇게 도가니가 놓여져 있고요. 아, 국물이 되게 진하게 보이죠, 여러분. 우유같이. 도가니 다시 한번 보세요. 도가니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녹아드는 제 무릎이 강화된 것 같아요. 자, 앞에 보시면은 네 가지 디저트가 있는데요, 오레오, 신선한 과일, 티라미슈, 그리고 크로와상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먼저 저 초딩 입맛이니까 오레오에 먼저 눈이 가는데요, 자, 먹어볼게요. 오레오는 오레오입니다. 마트에서 사 먹는 오레오 그 맛 그대로예요. 어린 하객들이 오면 우유에 찍어 먹는 것 같아서 과일 값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와, 과일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해놓았지? 딸기랑 이렇게 포도, 파인애플, 키위까지, 귤까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과일들이 당도가 다 좋아요. 디저트 과일 꼭 드세요.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아, 티라미슈 너무 맛있다. 이러다 이거 다 먹겠다. 크로와상 한번 먹어볼게요.
요것도 디저트고요. 나는 버터쟁이니까 겉이 매우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딸기잼에 담을 찍어서 잼도 맛있다. 수제잼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수제잼이에요? 배가 엄청 제 산만하게 나왔습니다. 빌라드지지 수석 음식을 제가 먹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료가 신선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뷔페 음식이 살짝 또 짜릿함이 좀 있잖아요. 근데 빌라드지지 수석 같은 경우는 짜지 않고 담백함을 조금 더 많이 올려서 먹는데 이렇게 거부감이 전혀 없는 그런 음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음식이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일단 눈으로도 먼저 먹을 수 있고 사진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는 요즘 감각에 딱 맞는 그런 웨딩 뷔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소화도 시킬 겸 이 따끈따끈한 신상 웨딩홀 구경 한번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빌라드 지지 수서점에서 웨딩 초청 쇼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웨딩 쇼가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한번 구경하러 몰래 한번 가볼까요? 짠! 2층 아포르홀에 왔습니다. 원목으로 이렇게 구조물에 이런 디자인이 눈에 확 띄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보시면은 최대 170명이 앉을 수가 있고요. 동시 예식입니다. 여기 뷔페가 있어요. 음식을 떠서 여기서 드시면서 예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단상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기도 특이하게 뒤에 엄청나게 큰 문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청고가 매우 높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속이 시원한 1층 라퍼레홀입니다. 여러분 메인홀이죠. 5층에 있는 르시홀로 나왔습니다. 숲속의 정원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가 약 130석 규모의 아주 소규모 프라이빗한 소규모 예식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하늘 한번 보실게요. 천장이 무려 청고가 10m나 됩니다. 표지 모드가 1자가 아니라 S자입니다. 보시면은 앞에 통유리가 되어 있어요. 시원하게 풀려 있어 보이게 오전 예식이면 더 밝겠죠? 3시간 정도 그런 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본인만의 동무대가 되는 거죠. 시골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어요. 자, 뭐하는 곳인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여기 신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신부 대기실이 또 이렇게 2층에 있는 것도 처음 봅니다. 설렙니다. 제가 신부가 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와, 자, 옆에 보시면 이 연주팀은 저쪽에 연주를 또 특별히 되게 또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니까 확실히 머신로드 S자가 눈에 확연히 또 띄죠. 되게 프레시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신랑 신부님들께서 굉장히 선호를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와봐도 확실히 그런 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빌라드디디 수서점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맛있는 뷔페 음식도 먹고 굉장히 숲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요즘에 트렌드가 된다고 하니까 오늘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좋은 웨딩홀로 여러분께 기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